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운동 측에서 당차자 송구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금소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강대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를 찾은 당조항 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에 영생 축원의 꽃바구니를 삼가 올렸습니다.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당건설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며 일편단심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운 동지의 용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저체의 사회주의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요리로 가슴 불태웠습니다.